아니 그냥 지하에 내려갔는데 그냥 그 신호가 안 통해서 그 방송 꺼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? 아니 3시간이라니 2시간 아니야? 거진 2시간 격이지. 아니 지하를 이 쌍놈의 거 내가 가고 싶어서 갔어. 방구 이겼으니까 갔지. 그치. 바로 그 눈앞에 보이고 이제 이러니까 간 거지. 3시간 공백 사건에 영자가 단단히 화났다. 이게 가짜든 진짜든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.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아니 가짜든 진짜든이 아니라 이 새끼야. 진짠데 임마. 아니 말을 똑바로 해야지 임마. 정확하게 얘기해. 아니 임마. 이 새끼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족같이 이 새끼야. 하빈이랑 짐승경이가 이래저래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휘둘렸네. 이 새끼라니 이 새끼야. 하나도 이번 주지 그건 아니지 광고야. 말은 바로 해야지. 네가 주도했지. 혼동했지 우리가. 근데 우리는 광고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. 광고가 예약 다 하지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술 한잔 가야지. 에헤이 임마 무슨 소리야 임마. 더 이상 얘기하면은 임마 집에 임마 집고치마 집 들어가야 돼 임마. 얘 임마 어디서 잘하고 있어. 그분이 뻔히 보고 있거늘 힙합이도 참 눈치가 없다. 에이 떡 오지게 사고 오네요. 와 아 무슨 떡밭이요? 아이 한 봉지씩 갖고 들어가. 아! 어 이거 뭐야 이거. 와 이거 무슨 오늘 떡밭이요? 아니 진짜 X가 떡을 좋아해. 아 그래? 그래도 영자 확 풀어주려고 떡 싸갖고 가려는 광우. 아하 임마 잘 갖고 들어가. 너 어디 가려고? 아니 집에 가야지 임마. 어딜 가. 뭐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와. 아니 네 니네 집을 왜 가 임마. 품으로 가야지. 야 아니 근데 오늘 아무튼 되게 얘들아, 재밌게 잘 마셨네. 야 오늘 즐거웠네 얘들아. 근데 여기 진짜 어디냐 얘들아. 막상 장안동에서 위례까지 가려니 술이 너무 취한 광우다. 야 여기 어디야. 아 왜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 X가 보고 싶나요. 형 저 위례 신도시 좀 가주실래요. 위례 신도시요? 네 위례 신도시 어딘지 모르세요? 처음 가는데요. 예? 처음 간다고. 저 이제 동부 간선도로 타고 가시다가 저 청남대교 건너서 청남도로 예 수서 분당간 이제 이렇게 고속화도로 타셨다가 이제 글로 좀 중간에 빠져갖고 이제 일단 가보죠. 예 그렇게 가시면 되죠. 그래도 여러분들 친구들 가는 길에 이렇게 식혜랑 떡이라도 하나씩 사서 이렇게 이제 좀 보내고 하니까 참 좋긴 좋네요. 예. 가는 길에 다시 한번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아.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. 전화 얘들아 왜 안 받냐?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. 대단하다. 주접 떨고 자빠졌네. 3시간 동안 도우미 끼고 놀고 해장 방송 키냐? 대단하다 진짜. 영자는 본인 뇌피셜로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. 이건 진짜 아닌 거니까.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전화한다. 받아라. 내 인내심에도 진짜 한계가 있다. 광우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보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. 엄마 얘 진짜 실수하네. 여보세요. 뭐? 뭐하냐? 알 거 없자녀.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? 드디어 영자와 전화 연결이 됐다.
장난치지 말고 지금 그냥 친구들이랑 이제 기분 좋게 술 한잔 먹고 지금 집에 가고 있잖아. 아 그려? 그러면 3시간 동안 방송은 왜 꺼졌을까나? 지하실 들어가서 방송이 꺼졌잖아. 아 지하실이라 그러셨구나. 그래 지랄이 업차기를 하세요.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요? 너 왜 그러고 사니 대체? 그래갖고 그 꺼지고 이제 이래서 다시 잘 켜고 이래서 방송 다시 잘 재개했잖아. 시원하게 한사발이 하고 해장국 처먹으면서 방송 켜놓고 지러러네. 개소리하지 말고. 걔는 발정난 개새끼가 너고요. 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냐? 나는 색독 걸린 발정난 개새끼는 안 키운 게로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마라잉. 나는 그래도 이제 너 이제 좀 생각하고 뭐하고 해서 식혜랑 네 좋아하는 떡이랑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사가는데 그래도 과무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멘트를 쳐보는데 그래 그럼 난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 뭐가? 어딜 가야 되는데 뭘 물어봐 니 꼴리는 대로 가면 되지 뭐? 너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? 아무래도 집에 가긴 글른 것 같다. 왼쪽 첫 번째. 전화 통화 후 광우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다. 어디 좀 되세요? 천하 그쪽으로 좀 가주세요. 예? 천하 노부신 아니 노부 아니 그 노부신 저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기는 노르신 저 그쪽으로 예? 진짜 꼴리는 대로 가려는지 전 여친이 살던 천안으로 가달라는 광우. 여보세요? 너 뭐더냐? 아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데 천안을 왜 가? 천안에 다른 여자 숨겨놨냐? 아니 천안을 뭘 여자 만나러 어딜 가? 지금 네가 천안 간다며? 아니 지금 나도 그 말이 혼나서 그런 거지. 아 천안 가세요? 이번엔 호두과자 처먹으면서 방송 키세요? 천안은 어딜 가 이게 장난하나 이씨. 방금 네가 천안 간다며? 시끄럽고 시끄럽고?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이 인간아. 어 알았어 아무튼 나 천안 가 안녕. 아니 천안이 아니라 저기 위례 신도시 이제 그쪽으로 가주시면 여기 위례 신도시 저건데요? 여기가요? 예. 네. 여기가 위례 신도시 가면은 아 이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아 예예예 예. 여기 그럼 저 우측 이제 지하도로 해서 지하도로 나와요? 예예예 예, 예. 쭉 들어가주세요. 오 여기가 어쩐지 좀 낯짓다 했는데 아 이거 위례 신도시였구나. 여기 왜 내 차가 이러고 있냐? 690606 전나 반갑네. 우리 산타페. 우여곡절 끝에 천안이 아닌 위례에 도착했다. 근데 여러분들 아니 근데 근데 아까 나도 이제 오는 길에 좀 깜빡 이제 잠들고 이제 이런 건 나도 기억을 해. 제가 오늘 뭐 진짜 뭐 실수했습니까? 예? 광우가 죄가 있다면 3시간 동안 뭐 지하에서 실수했어요? 친구들과 침묵 도모한 죄밖에 없다. 어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우 강아지가 되게 얌전하네요. 네. 왈왈? 아니 그 되게 좋아 보여요. 예? 그 되게 좋아 보여요. 아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? 네네. 아 예. 제가 여기 방송하는. 아 예. 예 조심들 하세요. 예. 왈왈왈왈. 개소리 내며 드디어 위례 성문으로 입장하는 광우. 야. 해장국 하나 먹자.
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는 그녀. 뭐하노? 문 안 열어? 뭐? 빨리 앉아라! 어? 뭐? 굳게 잠겼던 윌의 성문이 드디어 열리고야 말았다. 저기 천한 얘기가 제가 대체 왜 나와 제가? 어? 자, 제가 내 인내심에 여러분들 진짜 한계를 보려고 하네요. 예? 아, 진짜로요. 남편 가져와. 가져와! 이게 정신줄을 놨나 진짜. 그러니까 방송을 왜 끄냐고. 가져오라고. 목소리 낮춰라잉. 가져오라고! 피우고 싶은 인간이 갖다 피우세요.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말고.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부부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데. 심슨티 있고 이제 이러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존나다 그 가만 가만 이러고 어? 어떻게 좀 되게 보이는가 보다. 응? 야. 닥쳐라잉. 라면 끓여와. 네가 끓여쳐 먹어요. 나 장난하는 거 아니다. 진짜 장난하는 거 아니다. 라면 끓여와. 나 오늘날 진짜 라면 어떻게 하나 먹고 이래야 잘 것 같으니까 라면 끓여와. 기어코 라면을 먹고 자겠다고 광우가 고집을 피우는데. 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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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. 와, 이 방송실도 내가 다 꾸며준 건데 이 시부레 여기는 대체 뭐야? 서버와의 연결이 왜 끊겨 있어? 응? 린준마 영자가 혼자 게임하고 있었나 보다. 뭐냐? 팔자 좋게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알 받고 있었네. 응? 응? 아, 여기만 이 방만 오면 여러분들 진짜 눈물이 글썽입니다. 여기가 이전에 가구리가 방송하던 바로 그 방이죠. 나! 방송 처망하고 카페 알바하는 막내 여동생 생각에 오열하는 광우. 아,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가구리 침대에서 자자. 응? 아, 진짜 가구리 침대에서 그냥 세상만사 그냥 다 잊고 다 잊고 그냥 자고 싶네요. 예? 난 진짜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난 오늘 여러분들 진짜 실수한 거 없다. 응? 진짜 실수한 거 없어. 맞지? 상남자의 길은 이렇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. 예? 세상과 진짜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야 하는 이 상남자의 길은 진짜 여러분들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진짜 고된 길이에요. 예, 여러분들 아니 정말로요.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상남자의 길 그냥 가렵니다 여러분들. 근데 네, 막말로 여기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술 좀 취하고 하면 방송 끄고 놀기도 좋네. 어? 여기는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다.